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 결과를 분석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통계적 규칙성, 정확한 그런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좀 놀라운 점입니다. 물론 그런 놀라운 점을 무시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도저히 그런 통계적 그런 규칙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은 표를 보면서 여러분 잔잔히 한번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울 지역의 득표율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칼럼이 당일 현장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에 우선 여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중이 50.71% 대 49.29%입니다. 두 번째 칼럼이 사전투표 종합 지지율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비중이 63.92% 대 36.08%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칼럼이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관내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니까 63.51%를 민주당이 얻었습니다. 네 번째 칼럼은 관외 득표율 혹은 지지율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중은 65.26% 대 34.74%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직감적으로 보시는 것이 모든 사전이 붙은 세 칼럼, 두 번째 칼럼부터 네 번째 칼럼은 63점 얼마 얼마 이렇게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아마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감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지막 다섯 번째 칼럼은 평균적으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13.21%가 높습니다. 전국의 서울이 가장 격차가 큽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전 지역구에서 모든 그런 민주당 후보는 평균적으로 13.21%를 더 얻었습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 후보는 평균적으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못 미칩니다. 그못 미치는 크기가 바로 마이너스 13.21%입니다. 이 규칙성도 대단히 놀랍죠. 서울에 출마했던 모든 그런 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도 바로 사전 투표 지지율이 13.21%가 평균적으로 높고, 그리고 반대의 현상이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당일 투표율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통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앞으로 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의 압도적인 성공 요인인 사전 지지율은 서울 지역에서 거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 대 비례당의 그런 비중이 강남을 제외하면은 63대 3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은 거의 전 지역에서 당일 득표보다 평균적으로 13.21%를 더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전 지역을 석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통합당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당일 투표보다도 13.21%가 더 떨어져서 사전 지지를 얻는 것도 정말 일어나기가 힘든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얻은 불가사의하고 통합당이 얻은 불가사의하고 합치니까 초불가사의한 현상이 4월 15일 한국 총선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사전 지지율하고 또 관내 사전 지지율, 관외 사전 지지율,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네 번째 칼럼이 거의 전 지역에서 1대 1대 1이라는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신기하다. 그런 감탄을 내저지를 수 아닌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인천 지역 득표율입니다. 첫 번째 칼럼인 당일 득표를 보시면은 민주당과 통합당은 54.08% 대 45.9%입니다. 이것은 서울 지역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러나 두 번째 칼럼을 보시게 되면 사전 지지율, 세 번째 칼럼이 사전 관내 지지율, 네 번째 칼럼이 사전 관외 지지율입니다. 이게 거의 비중이 1대 1대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봤던 것하고 아주 유사하게 64.42% 대 36.58%,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름은 62.69% 대 37.31, 그다음 네 번째 갈름 64.13 대 35.87. 제가 말씀드리는 통계적 규칙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무슨 통계에 의해 가지고 분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패턴을 갖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갈름은 민주당이 거의 인천 전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당일 득표율보다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9.34% 능가합니다. 여기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천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평균적으로 9.34%로 앞서는 것은 일어나기가 힘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통합 득표도 인천 지역에서도 민주당과 비례당은 63대 3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놀라운 그런 지표가 또 등장합니다. 사전 지지율, 관내 사전 지지율, 관외 사전 지지율,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네 번째 칼럼이 거의 1대1대1의 그런 비율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석연치 않은 거죠.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까, 나타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궁금함일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경기 지역 득표율입니다. 첫 번째 칼럼은 당일 득표율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50.69% 대 4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일날 유권자로부터 얻은 지지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럽은 사전 지지율입니다. 그것은 63.53% 대 36.47%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는 63.53%의 지지를 얻은 겁니다. 이 사전 지지율은 두 가지로 나누지게 됩니다. 관내 사전 지지율하고 세 번째 갈럽이죠. 네 번째 갈럽인 관외 사전 지지율로 나누지게 됩니다. 이것도 거의 이런 비중이 63, 64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칼럼은 민주당은 경기 지역에서는 모든 후보가 평균적으로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도 10.85%를 얻어서 당선됩니다. 거의 전 지역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사전 투표 지지율이 당일 투표 지지율을 능가한 경우는 역대 아마 선거에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이 득택의 대부분 이제 당선이 되죠.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도 전 지역에 걸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의 득표율은 63대 36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지지율, 그 다음에 관내 사전 지지율, 관외 사전 지지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칼럼들도 거의 일치합니다. 1대 1대 1. 이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꼭 같은 패턴이 서울도 반복되고 인천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대전도 반복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전 지역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칼럼이 대전의 당일 득표율, 당일 지지율입니다. 역시 민주당이 50.53%를 차지했고 통합당이 49.47%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관심이 보셔야 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림이 모두 다 사전 득표율입니다. 사전 지지율입니다. 종합인 사전 종합 득표율은 두 번째 갈림은 민주당이 61.90%, 그 다음에 통합당이 38.10%입니다. 세 번째의 사전 관내 투표는 60.71%를 민주당이 얻었습니다. 사전 관내 득표는 65.5%를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칼럼은 대전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거의 평균적으로 당일 득표율보다도 사전 득표율에서 11.37%를 더 얻어가지고 많은 대부분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전 내 전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비례당, 통합당의 사전 지지율은 61대 3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사전 관내 관외의 비율은 1대 1대 1입니다. 민주당은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보다 11.37%를 그렇게 능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통계 자료를 이렇게 만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꼭 같은 그런 통계적 규칙성, 일정한 패턴이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종합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 머리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부터 머리를 한번 정리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종합정리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사전득표율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득표율은 원래 자료에서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 네 번째 칼럼을 구성하고 있는 사전 지지율, 그 다음에 관내 사전 지지율, 앞에서는 사전 관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외 사전 지지율,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격차, 이렇게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서울 지역, 인천 지역, 경기 지역, 대전 지역을 이렇게 한 군데를 모아보시게 되면은, 우선 사전 지지율,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칼럼입니다. 10%에서 13% 내외로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0에서 13%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나가면 선거에 나가면은 항상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도 사전 투표 지지율이 그렇게 다 높으냐? 뭐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사전 투표 지지율이 당일 투표 지지율보다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그런 일들이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마치 약속이라도 했듯이, 마치 누가 정하기라도 했듯이 사전 지지율과 관내 사전 지지율과 관외 사전 지지율이 정확하게 1대1대1이라는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신기하다는 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사전 지지율을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 인천, 경기가 대전이 거의 비슷하죠. 관내도 거의 비슷하고 관외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전 지지율과 관내 사전 지지율과 관외 사전 지지율이 1대1대1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궁금함을 갖기 때문에, 저도 뭐 통계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통계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통계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 4.15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 그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자료에는 하나같이 한 번도 예외 없이 여당 후보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 분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통계 분석은 표본 집단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계학자이니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를 굳이 확률적으로 말한다면 2의 253승분의 1입니다. 여기 253은 우리나라의 지역구가 아마 253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여기서 말씀드린 굳이 확률적으로 말하자면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분들은 뭐 규칙적으로 63%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국내에도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 방송을 보고 그냥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놓고 통계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수천만 명이 있게 선거에 참가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총선 결과라는 것이 아주 정확한 패턴, 통계적 규칙성을 보이는데 그 규칙성 때문에 많은 의견이 나누져 가지고 서로가 갑론을박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런 통계에 대한 그런 해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해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통계 전문가가 계시면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댓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의견을 이렇게 밝혀주시면 또 그거를 합쳐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게 항상 저는 진리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가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통계적 규칙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주장에 또 이의가 있으시면 이견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통계적 규칙성이 반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죠. 너무나 일어날 확률이 낮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